자, 효성 TNC의 대안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 스판덱스 시장의 호황과 연관해서 효성 TNC의 대안주가 될 수 있는 TK케미칼이 하나 꼽혔고요. 자,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으로서 국도화학도 살펴보자라는 대안주 두 가지가 오늘 선정이 됐습니다. TK케미칼과 국도화학,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국도화학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효성 TNC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이것과 궤를 같이 하는 국도화학. 자, 어떤 분이 가져오셨죠, 국도화학? 네, 저입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 네. 일단 패턴은 비슷합니다. 한번 주가가 올랐다가 기간 가격 조정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국도화학 하게 되면은 에폭시 수지라고 하죠. 이쪽에서 네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보이고 있는 회사인데 특히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제품 가격들이 떨어지는 화학 제품들이 많아도 에폭시 쪽은 오히려 견조합니다. 네네. 고점에서 약간 더 올라간 정도로 견조하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전방 산업들 나쁘지 않죠. 대표적으로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특히 이제 건설 관련된 쪽도 저희가 쉽게 볼 부분은 아파트나 아니면 건물 옥상에 올라가게 되면 녹색으로 네, 쫙 발라놓은 부분들이 에폭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팅제 쪽으로 방수도 물론 같이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고급 코팅제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어떤 이 에폭시 수지에 대한 용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료형은 수요는 더 늘어난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 쪽에서 1분기 실적 양호했고요. 영업이익이 260억대 전년 동기 대비 170% 이상 증가했는데 오. 2분기도 거의 비슷한 수치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시총이 4,300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저평가가 뚜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PBR 0.7배 수준이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 여기서 간밤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네. 이 회사가 유무상증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920억 정도 그래서 무상증자 160만 주, 유상증자? 유상증자 160만 주. 이렇게 해서 320만 주를 늘리는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유무상증자라고 하게 되면 주가 희석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텐데, 내용을 따지다 보니까 증설에 대해서 무게를 둡니다. 시설 투자와 설비 투자. 그래서 국도 정밀이라든가, 그리고 또 물류센터에 관련된 부산 쪽에 추가 투자,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는, 충분히 회사가 앞으로 업황이 좋다 보니까 이를 대비하기 위한 증설이라는 관점 쪽에서는 오히려 오늘 주가가 하락한다고 하게 되면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도화학 역시 효성 TNC처럼 기간 조정도 겪었고 실적도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이슈가 유무상증자를 한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좀 늘렸을 때는 뭐 좋은 투자 찬스다, 포인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대안주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국도화학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대안주 효성 TNC와 뭐 궤를 같이 하는 스판덱스 시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TK케미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건우 FC께서 TK케미칼 가지고 오셨죠? 네, 저는 이제 스판덱스로 한번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1분기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이 한 1,200억 정도 났고요. 영업이익이 한 75억 정도 났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제 스판덱스 중심으로 한 화학 부분의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됐다라는 거 플러스 네네. 알파로 해상 운임 강세에 대한 수혜도 봤습니다. 그런가요? 네, 스판덱스는 갑자기 해상 운임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TK 케미칼이 SM 그룹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SM 그룹 계열사에 SM 상선이라고 그쵸, 있습니다. 그쵸. 근데 상선의 지분을 29.6%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해운의 지분도 25%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상운임, 해운업이 좋아지면서 그에 따른 수혜도 어느 정도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때 한 9월쯤 예상하고 있는데 SM 상선이 IPO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분 가치만 따져도 이제 3천억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다음에 대한해운 것까지 합하면 한 1,800억. 그러면 최소 이제 4,800억 정도가 돼야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5,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올라갈 게 조금 더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스판덱스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 스판덱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기존의 화학 제품 관련해서 조금 적자 폭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제 폴리에스테나 에스터나 아니면 스판덱스 자체가 조금 이제 적자 폭이 컸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수요 회복이 많이 나타나면서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이익으로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카카오 커머스랑 이제 폐섬유를 또 재활용해서
원사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또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 자체도 조금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또 건설도 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우방토건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우방토건을 흡수합병했어요. 네, 그래서 우방 IU 뭐 쉘 뭐 이런거나 경남 아너스빌 관련해서 시행 시공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TK 케미칼이 전 사업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이제 주가 흐름도 본다라고 하면 뭐 전고점이 한 7,800원 정도 되는데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6,100원대 정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21선 아래로 떨어져서 이제 지금 방향이 조금 꺾여가고 있는 순간이어서 앞으로 그래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TK 케미칼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길거루 FC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TK 케미칼이 뭐 스판덱스뿐만 아니라 뭐 해운, 건설 뭐 여기저기 걸쳐 있는 게 많습니다. 상승할 수 있는 이 모멘텀들이 여기저기 좀 걸쳐 있는데 김유수 대표님 TK 케미칼 어떻게 보세요? 네, 예전부터 좋아하던 회사고요. 네. 이 회사가 건설 브랜드도 있다는 사실. 매출이 한 10% 가까이 됩니다. 우방 뭐라고 돼 있는데 까먹었습니다. 아이유쉘. 예, 좋은 브랜드네요. 네. 근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앞으로 모멘텀은 충분한데 거의 단기적으로 바닥권이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기다리기에는 좋은 가격대다라는 쪽으로는 계속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기다리기에는 좋은 상황이다. 저점 매수죠. 네, 저점 매수 좋다 해주셨고. 자, 국도화학 또 한번 길건 FC의 의견 들어볼까요? 그 에폭시가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외부 도료로 많이 쓴다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풍력 업체에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풍력 업체의 수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상승률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만약에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 도료 에폭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러니까 LNG 뭐 발주나 풍력업체 발주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 국도화학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 자체는 당연히 좋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종목이 가지고 오신 종목이 더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서로 아니죠? 왜 자꾸 싸움을 붙이려고 하십니까? 저의 역할입니다. 네, 둘 다 좋습니다. 네, 둘 다 좋습니다. 오늘은 뭐 화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두 분이 오늘 가지고 오신 대안주 이렇게 평가까지 해봤는데 가격 전략 마지막에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시니까 제시해드려야 되겠죠.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유무상 증자 발표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좀 밑으로 처질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7만 5천 원대 밑에서 약 한 7만 2천 원대 정도쯤에 한번 매수를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무상 증자 전에 그래도 한 9만 원대 정도가 일단 직전 고점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목표가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한 6만 원대 중반 정도, 한 6만 9천 원대 정도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대안주 국도화학. 에폭시의 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국도화학. 시장에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고 여전히 실적 모멘텀도 긍정적이고 주가도 기간 조정 마쳤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유무상 증자 이슈가 있는데 눌릴 때 저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TK 케미칼의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시죠. 지금 6,130원 정도인데 한 6,100원대 정도에서 이제 매수하는 건 6,100원. 나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7,800원은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하면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8,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서 한 5,800원 정도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효성 TNC 오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해봤고요. 이 종목의 대안주로 국도화학과 TK 케미칼의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제시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고 꼭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기대해도 괜찮은 확인을 해봤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FC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